자, 저번에 한거 이어서 해보자. 자, 저번에 지수한 거 기본적인 얘기 했었고,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만 좀 언급을 했었죠. 자, 남아있는 게 그래프 그리는 거랑 합성함수 얘기랑 뭐 기타 등등. 네, 얘기를 좀 얼른 해봅시다. 자, 일단 그래프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미래가 하셔야 되는 건, 저번에 지수함수 특징 분석했을 때 정점이라는 게 존재했었지. 자, 그 정점을 일단 찾아야 되는데, 빨리 찾는 틀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x좌표, y좌표를 어떻게 찾냐면, 정점의 x좌표는 지수를 0 만드는 x값을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지수가 0일 때. 자, 그때의 y값을 찾으면 되죠. 왜 그런지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이건 그냥 테크닉적인 거야. 자, 저번에 했던 게 y는, 자, 표지할 필요 없어. y는 2의 x제곱이,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고 정점의 좌표가 0,1이었다. 기억나니? 자, 그럼 저기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래? 자, 이 녀석의 x좌표가 0인데 그때가 언제 되면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지수가 빵 되지. 그때 x값이 정확하게 정점의 x좌표랑 똑같고 지수가 0이 됐어. 1. 그러면 2의 0승이니까 y값이 1이지. 그게 정점의 y좌표랑 똑같다는 거야. 자, 모든 지수함수가 요 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식화 한 거다. 자,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점근선 찾으세요. 점근선도 존재했었잖아. 자, 점근선 찾는 것도 공식화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거듭제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비슷하죠? 자,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y는 2의 x제곱이, 바쁘면 쉬는 시간 없이 해버려도 해야 돼. 고등학교 올라가고 싫어해. 공부할 게 많아면 중3이잖아 이제. 점근선 뭐였어요? y는 0이었지.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듭제곱 부분 제외를 해보면 손으로 가려.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0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이 뒤에 만약에 플러스 1이 써있다. 그럼 1이 남아있는 거지. y는 1이 점근선이라. 자,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맨 마지막에 뭐 했는지 기억나요? 지나는 점 하나 찾지 않았어? 네, 한점. 자, 선생님이 이쁘게 그릴 거는 지나는 한점 정도 표시를 한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대칭이동 설명하면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종류가 전체 네 가지 모양이 나타난다는 걸 설명을 했었고, 그 모양을 좀 빠르게 판단하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했었던 편법을 잠깐 알려줬죠? 네. 그것도 여기서 쓸 수 있는데, 오늘 그림을 좀 그려보면, 알아도 좋고,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이 추천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거에 필요 없고, 있고의 여부를 지금 그림 그리면서 한번, 니네가 한번 느껴보고 지나가자. 자, 일단,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원칙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켜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걸 그냥 한 번에 그리니까 난. 자, 평행이동 하지 않고 그냥 그릴게. 얘를 그냥 그림을 바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정점 찾아보세요. 보면 사자고 차단이잖아. 자, 지수를 0 만드는 x값이니까 2죠? 그 다음에 지수가 0일 때 y값이니까 2에 0승 된 거지. 그럼 1이지?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된다. 정점 2. 2,2가 정점에서 순서대로 썼어. 두 번째. 점근선 찾아보자. 거듭제곱 부분을 제외한 손으로 딱 가려. 1. 1이지? y는 1이 점근선. 자, 세 번째. 지나는 점 하나 표시를 해보자. 가장 간단한 건 지수가 최소화되는 숫자를 대입해보는 거야. 3 넘어가봐. 그럼 2 플러스 1 되죠? 3,3. 그럼 3,3이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림을 그냥 그리겠다라는 거죠. 자, 정점 찾아보세요. 자, 2,2가 정점이고요. 다음 y는 1이 점근선이래요. 그러면 점근선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어떻게 3,3 나온 거예요? 3x에다 3 대입한 거야. 그럼 2의 1제곱이잖아. 더하면 3이잖아. 됐지?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는 점 깔끔한 거 하나 찾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3 하나 있어요. 그럼 지나는 점 두 개 찍었죠? 자, 생각? 그래프의 모양을 찾는 그 내가 편법을 당장은 몰라도 그림 그리는 게 문제가 크게는 없는 게 나중에 알아야 되는데 없는 게 제가 점근선은 말 그대로 그래프가 지나가면 안 되지. 교점이 생기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저번에 공부해봐서 알지만 곡선이잖아요. 아래로 블록 형태 또는 위로 블록 형태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굴러기거나 위로 굴러 그래프가 그려지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이렇게 그려지든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자, 잘 봐라.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노란색 점으로선 지나가잖아.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내가 외우라고 했던 것도 써먹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래? 그림을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리지 않았지? 1사분만 봐요. 자, 기억해보자. 부호 따지는 어떻게 했었어? 모양 따질 때 최초의 원칙은 지수 파트의 x앞에 계속 1로 맞춰주라 했어. 네. 그 다음에 위치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일 땐 음수취급, 1보다 클 때는 양수취급이었어. 1보다 크지? 네. 그러면 양수취급. 네. 그 다음에 거듭제곱 앞에 부호가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 콤마 양수니까 1사분만 방향으로 그려야 되는 거랑까지 좀 공부를 해놔. 알았죠? 책에 안 나오는 건데 이게 그림 그릴 때 사실은 문제 풀 때도 중요하고요. 단순히 그래프 그리는 것만 했을 때에는 사실 몰라도 돼. 나중 갈 때는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좀 알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하나 빼야겠군. 시간이 없어서. 자, y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저거 한번 해봅시다. 빨리 그리는 거 해볼까요? 첫 번째, 정점 찾아봐라. 뭐 있냐? 1, 자, 1이고. 1. 지수와 0일 때니까. 자, 이것도 0승이니까 1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1이야, 그러면? 2, 1. 별발에 마이너스 있어, 여기. 아.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1이니까. 그래, 0이야. 자, 두 번째, 점근선 찾아보자. 거듭제곱 부분 손으로 가리래요. 그럼 1밖에 안 남죠? y는 1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나는 점 하나 써볼게요. 마이너스. 자, 아까처럼 선생님이 여기 3대 2 가지고 지수를 1로 만들어줬지. 얘도 3로가? 2, 2, 2, 2.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의 1승 되는 거죠? 네.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되지? 2. 그럼 마이너스 2야. 그래서 3, 아니. 2, 콤마. 2, 콤마. 마이너스 2가 자, 이렇게 지나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점근선이 y는 1이고 여기 조금 그렸어. 아래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점이 1,0이잖아. 그럼 여기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가 자, 여기 지나가는 거. 그럼 똑같아. 이렇게 그려지든지 자, 아까 여기 이렇게 그려지든지 이렇게 그려지든지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은 노란색 침범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점근선 근접하게 그리려면 요거밖에 없다. 자,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도 써먹어볼래? 이거 사사보면 가네. 부호 따져보자. 자, 지수 앞에, 자, x가 계속 1로 맞춰주고. 조심해라. 밑이 마이너스 3이 아니지. 밑은 음수가 될 수 없죠. 이것도 마이너스 3이라고 잘못 생각하지, 가끔. 밑의 범위가 1보다 커? 그럼 양수 취급이야. 그 다음에 거듭제곱 앞에 부호 음수니까 음수야. 양수 콤마 음수는 몇 사분만 가냐? 사사분만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았죠? 복합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 말이야. 자, 그럼 세 번째. 지금까지 저번 시간에 평행이동 얘기랑 결부지어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요. 야, 이거 저번 거 약간 복습이다. 잘 들어라. 모든 지수함수 형태가 식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거듭제곱 앞에 개수가 존재하고 위치 b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할 때 x앞의 개수가 무조건 1로 맞춰주고 분석하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y축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숫자가 더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 얘처럼 붙어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것만 정리라고 ABCD의 역할을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조금 어렵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저기 있는 ABCD 중에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뭘까? 뭐예요? B? 아, 일단 밑에 따라서 바뀌는 거 저번에 얘기했죠. B, B, B. 자, B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밑이 B야 지금은? 알겠죠? 1보다 클 때랑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 라고 예. 말씀드렸었죠. 근데 하나 또 있지. A. A에 따라 A 위아래. 위아래. A가 거듭제곱 앞에 개수 같은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맞죠? 그럼 저 A에 정확하게 뭐에 따라서 바뀌겠어요? 여기 있는 부호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내가 이거 그래프 모양이 바뀐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A에 정확하게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더라 라는 거 의미 해석을 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C는 뭘까요?
x 대신에 x 플러스 x 플러스 c 대입하는 형태니까 이건 평행 이동이죠? 명확하게 x 축 방향 평행 이동이죠? 자, 그러면 d는 d는 뭐예요? 정근선. 일단 y 축 방향 평행 이동 정근선도 맞지? 의미상 평행 이동을 뜻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의 또 역할이 하나 더 있는데. 저번 시간에 한번 잘 봐라. 이거 먼저 예제를 저번에 좀 써줄게. 저번에 써준 게 y는 2x를 원거리 니가 대답하면 되나? y는 3 곱하기 2x를 평행이동 할 수 있어 없어 물어봤을 때 이거 로그로 바꿔서 하면 돼. 로그 언제 바꿨어요? 자, 3에 로그 2x로 바꿔서 이게 2 로그 2의 3이죠. 그래, 어떻게 했어? 2에 x 플러스 5, 자, 로그 2의 3. 2의 3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3이라는 아니 여기 원래 있었던 3이라는 숫자가 결국에는 이렇게 로그로 바뀌었잖아. 그럼 어떤 것에서 관여를 해 그러면 x 축 방향 평행 이동 쪽에 관여를 한다라는 거를 예제로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3이 거듭제곱 앞에 계수지. 그 녀석의 부호가 모양도 결정하는데요. 원형이 자, 이 녀석이 모두 결정한다. x 축 방향 평행 이동도 결정한다. 라는 것까지 지금 기억을 해야 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잘 봐라. 저기에다가 요거 있죠? 요거 네. 바로 바꿀게.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y는 마이너스 2의 x를 평행이동에서 이게 될 수 있나? 마찬가지로 저것대로 한번 해볼래? 3. 그럼 얘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잘 봐. 로그 바꿀 때, 마이너스 냅두고, 요것처럼 똑같이 바꾸는 거야. 그럼 3에, 로그, 2에 2로 바꾸고, 공식 써가지고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2에, 로그 2에, 아니, x 플러스, 로그 2에 3. 이렇게 바뀌지. 야, 그럼 잘 봐라. 여기 있는 로그 2에 3이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야? 3. 여기서부터 바뀐 거죠. 해봐. 변환되는 과정상에서 마이너스가 관여를 했나요? 그대로 앞에 빠져있죠? 그럼 조심 똑같이 보면 똑바로 공부해야 하는 게 뭐냐면 거듭제곱 앞에 계수 A가 X축 평행이동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부호는 떼고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부호는 빼고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부호 떼고 3만 바뀐 거잖아. 마이너스는 관여를 안 했단 말이야.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선생님의 주관적인 의견에 대해서 좀 중요해. A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A고를 지워, 자 마이너스 고를 지워야 되니까 절대값이라고 생각해요. 자 절대값, 절대값.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만 바뀌잖아, 3만.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절대값이 뭐를 결정하냐면 X축 평행이동을 관여를 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A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A의 절대값만 마이너스 고는 예제를 통해서 느끼고 넘어가면 된다. 마이너스 고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요거까지가 원래 지난 시간에 했었어야 되는 거야. 지답지 않은 문제 어그로 끌려가지고, 이씨. 세균 문제. 방금 문제도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자, 첫 시간에요. 지수함수 기본적인 그래프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성질들 막, 뭐, 증가함수, 정의역이 뭐고, 치역이 뭐고, 정점이 있고, 정근선이 있고, 막 써졌지. 거기에서 안 써졌던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최대 최소 성질을 얘기를 안 했다. 최대값 최소값의 성질에 대해서 정의를 안 했었는데 니네 2차 함수 공부했을 때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수학상에서 공부했죠. 아래를 고르기면 최소값은 존재하는데 최대값은 존재해 안 해? 안 했지. 근데 제한된 범위를 설정하면 최대값도 존재했었지.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제한된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지수함수를 물어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찾을 수가 없어요. 야, 니네 아래를 고르길 때 최대값에 정의할 수 없어. 그래프가 무한정 위로 뻗어나가니까 제일 위에 있는 점이 뭔지 알 수가 없어. 이거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 그렇죠. 그래서 얘도 그렇기 때문에 정근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 일단은 저 결론부터 내리면 제한된 범위에서는 찾을 수가 있어요. 없이 못 찾는 점.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특징에서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고. 자, 복구예요.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데 이것도 똑같아. 니네 그래 데이터에서 그냥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풀면 그냥 큰일 난다고 얘기했지. 뭐 강조했어? 그래, 그려야 돼. 똑같은 얘기야. 되게 반복적이잖아.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자. 왜? 그래프 그리는 거에 거리가 멀어지면은 함수 못한다며. 자, 요거 풀 때도 선생님이 말한 방식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자, 일단 정리만 하고 넘어가자. 위치 1보다 클 때 기준을 얘기하면, 잘 봐라. 그래프의 모양 결정할 때 기준 툴이 원래 두 가지였죠. 위치의 범위에 따라서 양수 음수 정의했고, 거듭제곱 앞에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양수 음수를 정의했는데, 얘는 제목을 보면 앞에가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만, 여기서만 봤을 때. 뭐, 음수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 여기에서만 봤을 때는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자동으로 양수로 고정돼 있어. 그럼 위치의 범위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큰 범위는 그림이 y는 2의 x제곱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그럼 x의 범위가 쉬워. x의 범위가 x1이 여기 있고 여기가 x2. 이거 한번 그려보라고 얘들아. 그만 x1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고 x2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라는 걸 이렇게 계산을 한 번씩은 해보라는 거야. 알겠죠? 뭐 쉽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음수 취급당하는 범위 일 때는 반대. 자, 마치 뭐 생각하면 돼요? 요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감수함수 그림이었죠? 기억나죠? 자, 따라서 x의 범위가 여기가 x1번이고 여기가 x2번까지 제한이 걸렸어. 그러면 그때는 x2 대입한 게 최소값이고 x1 대입한 게 최대값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그림을 꼭 그리자. 제발 강조합니다. 꼭 그려. 양끝값 대입 찐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는 B0까지 풀죠. 편하게. B 플러스 문제 넘어가고 푸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 A, B에서 풀어가. 그때 빨리 해. 뭔가나? 그러면 안 돼. 저 안 무슨. 아, 진짜? 그럼 믿어본다. 자, 예제 몇 개 해보자. 아, 뭐, 이거는! 빨리 자. 500원 까야 되니까. 개인으로 가는 거지. 하나는 좀. 2,000원 있으면 한 번만 할까? 500원이야? 2,500원이야? 자, 분석하자. 선생님이 그래프의 모양 따질 때 네. X 앞에 계속 1로 맞춰주라 했지. 네. 자, 말로 하자. 그럼 얘는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건 3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바꾸게 되면은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승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언뜻 보면 미체 범위가 양수 취급 같지만 음수요. 오중한지 알겠지?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건 연장선이잖아. X400에서 음수 취급당한 거야. 그래프 모양 결정할 때 X400에서 반드시 1로 설정하고 계산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프부터 간단하게 그려. 알려준 대로 해봐. 음수 취급당했지? 예. 마이너스 앞에 개수가 양수죠? 그러면 음수 콤마 양수. 음수 콤마 양수 2사분면 이거. 그러면 음수 콤마 양수는 2사분면 방향이니까 그림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죠? 예. 기억나? 자, 그림 한번 그리라고.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대. 마이를 넣고 2 대입한 게 최소. 물론 이거 아니야. 대입하면 숫자 계산을 뭐 누가 못하겠냐고 하긴 하지. 근데 그러지 말란 거야. 대입하면 얼마야? 9죠. 대입하면 3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간단하게 찰 수가 있다. 한번 빨리 마주가 보세요. 빨리 가자. 자, 얘도 정리해보자. 이거 2의 x승분의 1이지. 네. 그러면 지수가 같기 때문에 밑끼리 합칠 수 있죠. 2분의 3의 x승분의 바꿀 수 있죠. 네. 자, 그럼 얘는 x 앞에 계수 1로 맞춰져 있으니까 모양 판단하기 위한 기초과정 없어. 끝났어. 플러스. 자, 밑의 범위가 플러스 구조이고요. 플러스, 앞에 계수도 플러스 구조니까 1사분만 방향으로 그려져야 돼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한 번씩만 그려보라. 예.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니까, 자, 이번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고, 여기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 계산되지? 최소값 3분의 2. 자, 그러면은, 3분의 2죠. 자,
자, 2대2 하면 4분의 9 나온다 말은 거지. 이건 안 어려워. 그렇지? 야, 합성함수 나온다 했지? 내가 합성함수를 뭐 거창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 때 공부했던 기초 개념만 써서 푸는 거라서 안 어려워져. 먼저 나온 함수, 나중에 나온 함수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잖아? 그거 그냥 써먹을 거야. 대단한 거 없어. 자, 지수에 x가 아니라 fx라는 관계식이 들어갔다.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얘들아. 주어진 식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면, 얘는 y는 a의 x라는, 뭐, 자, gx라는 식에 x자리에 뭐를 대입한 거냐면은 y는 fx를 합성한 구조다라고 분석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걸 기호 어떻게 표현했어요? 먼저 나온 함수가 f고 나중에 나온 함수가 g겠죠? 예. 그래서 g 합성 f라고 분석을 하겠다라는. 너도 졸리냐? 쉬는 시간 안 했더니 역효과가 장난이 아니네. 안 쉬고 하는 거 거의 처음이에요? 처음인 것 같은데. 너 만나고 처음인 것 같은데. 네.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아니, 한 번 있었던 것 같아. 한 번 시험 보다가 뭐 한 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정리하자.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자, 얘도 A 앞에 거듭제곱하고 개수가 플러스입니다. 가계로 제한한 거야. 자, A가 1보다 클 때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fx가 gx 입장에서는 정의역이죠. 네. 근데 밑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증가함수 구조란 말이야. 그럼 아까 그림 그려준 거랑 똑같아. 정의역에 있는 gx 입장에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 이 녀석이 fx가 최소가 되면 증가함수 성질은 뭐였어? x1하고 x2하고 비교했을 때 x1이 크면은 fx1이 fx2보다 크다 이거잖아. 그러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작아. 그럼 그거를 대입한 함수값, 다시 말하면 a의 fx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최소가 된다. 부등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최소 대입하면은 결과도 최소라는 거야. 알겠죠? 자, 간단하게 이해하면 돼. 반대로 얘가 최대면 결과값도 최대야. 안 어렵다. 자, 그럼 위치 1보다 0하고 1 사이야. 음수 취급당하는 거야. 그럼 감소함수지. 맞죠? 자, 따라서 반대로 생각하면 fx가 최소면 반대로 최대가 만들어진다. 자, fx가 최소야. 아, 최대야. 그럼 A의 fx 값은 이건 암기사항이 아니야. 이해만 해. 계산해보면 바로바로 나와요. 반대로 최소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합성함수 개념을 한다고 얘기했어. 잘 봐라. 옛날에 배웠던 거 써먹는 거야. 자, 보시오. x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걸려있어. 그때 y는 2에, 자, 지수를 잘 봐라. 2차 식이 들어갔어. 일단 지수가, 미지수에 지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 함수 스타일이기는 해.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 이건 나중에 이 미분적분 공부해야 그럴 수 있어. 그게 대상한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수투를 해보시면 이제 처음. 어떻게 그려진지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 오래 걸려요? 정근선이 막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생깁니다. 자, 이거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1식 전체를 hx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합성함수라는 걸 이해만 하면 돼. 그럼 얘는 어떤 구조로 성립되어 있느냐? 지수에 있는 x의 제곱, 자, 플러스 1을 fx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손바닥 가린 부분을 지수 x라고 생각을 했을 때, gx를 2의 x라는 그냥 간단한 지수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뭐 어떻게 되겠어요? gx의 정의역 자리에다가 fx 집어넣은 거지. 먼저 나온 함수가 fx고, 나중에 나온 함수가 gx가 되거든요. 그래서 g 합성 fx 합성함수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우리는 합성함수 빨리 그리는 것도 공부했지만 얘는 그걸 써먹을 수 없어. 그러기엔 아무 지수 수준이 부족하고요. 미분적분을 공부하셔야 된다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첫 번째. 여기서부터는 얘네 2차 함수에서 한번 체험했던 부분이랑 똑같아. 2차 함수도 합성함수 개념이 있었는데
수학상 공부했을 때는 합성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합성함수라는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지.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했으니까. 자, 그럼 일단 먼저 나온 함수 F의 제한된 범위를 한번 따져봅시다. 2차 함수 아래로 보여드릴게요. 축이 얼마야? 0이잖아. 제한된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지. 이거 수학상 돼요.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야? 0을 대입한 1이고 최대값은 어떻게 찾았어?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 대입했다. 기억나냐? 2 대입하면? 5요. 5가 나오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범위예요? fx의 범위야. 자, 근데 잘 들어라. 이 fx가 나중에 나온 함수 gx 입장에서는 정역이 되어버리는 거지. 맞니?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이 x죠? 이건 기본 그래프잖아. 이거잖아. 그럼 이 녀석의 정역이 뭐야? 얘잖아, 얘, 얘, 얘. 그래서 이 녀석의 범위가, 제한된 범위가 1부터 5까지라고 제한되는 거야. 자, 이게 나중에 나온 함수의 정역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부터 방금 푼 거랑 문제가 똑같죠? 1부터 5까지라고 빼놓고. 2의 1순이고, 2의 5순이니까 30,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자, 이걸 왜 했는지 이해해야 돼.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추수가 뭐가 생기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아. 문제를 못 그려. 그래가지고 합성함수 개념으로 돌려서 접근하고. 이거 그럴 수 있죠. 이것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한 거라고. 자, 하나 더 해보자. 지금 촬영 안 되고 있는데요. 원래 뭐 빨간색이 동그라미 아니에요? 자, 그거 있잖아. 그래요? 위에 표가 안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게 없는데 좀 넘어가야지. 자, 뭐 있지? 네. 자, 최소값이 25래요. 똑같다. 자, 얘도 분석할게. 주어진 식을 hx라고 했을 때 지수 부분에 들어가 있는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을 fx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gx는 요 부분을 정의형으로 만든 위치 a인 지수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hx가 결국에는 어떤 식이 되거든요? gx에다가 fx를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먼저 나온 함수 f, 나중에 나온 함수 g가 되기 때문에 지역성 F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 자, 푸는 거 지금 한 거랑 똑같아요. FX 먼저 생각해보자. 먼저 나온 함수의 범위가 어떻게 제한에 걸려있는지. 자, 요거는 이 문제는 X의 범위가 제한에 따로 안 걸려있어. 그냥 해볼게. 그럼 FX 아래로 블록이죠. 자,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X하고 X의 플러스 2개 2개고 플러스 2개고 요거냐? 자, 그럼 꼭지 추계방 정식이 마이너스 2지? 네. 자, 근데 제한된 범위가 없어 이 문제는. 그러면 최대값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만 존재하죠. 마이너스 2일 때 자, y좌표가 2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추계방 정식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였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f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만들어지는 거지.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 아니, 정의할 수 없어. 자, 그럼 이게 나중에 나온 함수에 뭐가 된다? 정역이 된다. 자, 그 상태에서 gx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근데 gx가 a의 x, 지수함수 스타일인데 1보다 크다. 진짜 조건이 좋죠? 그러면 증가함수 구조가 된다. 1, 3. 자, 근데 제한된 범위가 어떻게 될 거고? 2부터.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먼저 나온 함수에서 계산을 한번 했죠. 자, 그럼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서부터 오른쪽만 쓰는 거지? 자, 그럼 이 그래프도 최대값은 정의할 수 없어. 근데 최소값은 정의 내릴 수 있지. 그게 25라는 거야. 그때 뭐 대입한 거야? x에다가 2 대입한 게 최소값 25가 나온다는 거야. 계산할 수 있겠지? g 2가 25니까 a가 5 나오죠. 계산하면 a의 2제곱이 25잖아. 그럼 a가 5가 나와야 돼. 자, 됐죠? 하나만 더 하자. 하나 더 끝나요? 하는 게 심한데 봅시다 일단. 쌤이 출발해 준다고. 민감이 박수를 쳐요. 끝난다고. 잠결로 그냥 몸 안에서 다 한 거라서.
자, 보세요. 자,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인데요. 이렇게는 또 왜 안 나오나요? 어머니 오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올까요? 그냥 뭐 다 있는데. 자, 다른 형태예요. 자,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 얘는 계산할 수 있게끔 식을 좀 변해볼게요. 이거 뭐예요? 3의 NAM이. 로그 해야 돼. 최대값하고 최소값. 자, 로그 하는 게 아니라 로그는 아직 안 나와. 지수 한번 보세요. 자, 봐라. 아, 치환할 수 있게끔 얘를 여기. 그럼 여기 있는 게 이거 2의 X승 곱하기 2의 25이잖아요. 네. 4 곱하기 2의 X승. 네. 공통 부분이 생겨서 치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돼. 자, 설마 아까는 치환을 하진 않았어. 합성함수 개념으로 단부지기적으로 적어놨는데 얘도 굳이 따지면 합성함수라고 생각을 해도 돼. 왜 그러냐면 T로 치환했죠. 네. 그럼 치환된 식이 어떻게 되느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 스타일이 되는. 근데 정의역이 뭐야? T야. 근데 그 T는 2의 X승을 듣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2차 함수에 지수함수를 집어넣은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합성함수. 그래서 풀이 과정이 쟤랑 똑같아. 처음에 뭐부터 했어요? 먼저 원하는 함수 분석했죠? 범위 따졌죠? 자, 근데 X의 범위 적혀있으니까 번복적이야. 기본 그래프잖아. 1이에요. 이렇게 되잖아.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니까 자, 0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 2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 1부터 4까지.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T의 정의. 범위. 근데 그게, 그 T의 범위가 나중에 나온 함수, 요 녀석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1부터 4부터. 적극적인 거 알겠지? 자, 네. 1하고 3이요. 기가 아, 이건데 그래프로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거 표준형 바꿔봐. 그럼 그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되죠? 2, 맞지? 2, 네. 자,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야. 초계방 형식이 2야. 제한대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이고. 들어가죠. 1부터 4까지 들어가죠. 네. 자, 그러면 최소값은? 2를 대입한 마이너스 거니까 1.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4이에요. 3. 그러면 3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똑같아. 이거를 그래프를 직접 못 그려. 그러니까 치환 내지는 합성함수 분석을 한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남아있는 부분 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학 같은인데요. 책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고 나중에 복습 심화 내용을 하거나 나중에 좀 어려운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같은 걸 좀 풀어보시면 오늘 써준 선생님이 예제 몇 개들을 접할 일이 생길 텐데 일단 오늘 배운 내용까지 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좀 선행을 했다 보니까 과거에 배웠던 사실을 써먹어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오늘 나가는 풍선자 과제에도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일단 요거 하나만 있었을 땐 기본 그래프니까 당연히 그림 그리는 게 가능한데 두 개가 더해져 있는 구조는 사실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아직은 우리 지식 수준이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제목에서 봤듯이 연산을 하겠다. 그래프끼리 직접 더하기를 할 거야. 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앞에 있는 녀석을 노란색 그래프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얘는 기본 그래프니까 당연히 증가함수 형태의 반응과 같은 그래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을 파란색 네모로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얘는 2분의 1의 x제곱 기본 그래프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감소함수 형태가 되면서 자,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거죠?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y축 기준 대칭 구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여기가 정점에 잡혀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자, 그럼 연산이라고 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직접 더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일단 몇 개만 적어라 한번 찍어볼게. 일단 x에다가 0을 찍어놓았어. 그럼 2의 0승 1이고 2의 0승 1이잖아. 근데 그거를 그림에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 2의 0승 1을 0,1을 지나간 거다 보니까 노란색 그래프 입장에서 2의 0승 값이 이렇게 생긴 이 노란색의 길이를 가져. 그 다음에 파란색에도 마찬가지로 0을 대입하면 2의 0승 1이 되다 보니까 0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도 이렇게 파란색 길이를 그래프의 길이를 가져. 그러면 노란색과 파란색을 더해가지고 전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전체를 빨간색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야, 그럼 봐라. 노란색과 파란색 더한 구조지. 그럼 1 더하기 1이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정확하게 2가 되면서 전체 함수가 지나가는 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몇 개만 더 찍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노란색에다가 1 대입하면 2가 되죠. 그럼 노란색의 2가 그만큼이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에다가 1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죠. 그게 파란색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이 파란색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노란색과 파란색을 더했다고 했으니까 노란색의 길이에다가 파란색의 길이를 한 칸 위로 끄집어 올려서 요만큼 파란색의 길이를 걷어서 올리면 되겠지. 그럼 노란색과 파란색을 더한 게 전체적으로 누구랑 같다? 더한 게 전체 빨간색과 같기 때문에 빨간색 전체 그래프는 요 지점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있어. 자, 이해됐어요? 이미로 마찬가지고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더하기를 해보시면 노란색은 자, 여기 있는 지점이 뭔지 몰라. 근데 노란 여기 있는 x값을 대입했을 때 노란색의 함수값 그 다음에 파란색의 함수값은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하는 게 전체 빨간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노란색의 길이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요만큼이 노란색의 길이가 되겠지. 자, 됐나요? 자, 그림이 역발 안 나는 기운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몽땅 다 찍어보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림이 잠깐 조금 안 맞는구나. 조금 다시 그려보자.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노란색의 길이를 요만큼 끄집어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파란, 빨간색 그래프는 어디를 지난다? 노란색과 파란색을 더한 요 그림을, 요 지점을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전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생긴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자, 언뜻 보면 빨간색 그래프가 Y축 대칭 구조처럼 보일 수도 있어. 여기가 좀 비율이 안 맞긴 하지만. 근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녀석은 우함수입니다. 우함수가 뭐였냐면 Y축 대칭 구조였죠. 그리고 우함수를 뜻하는 식은 fx는 f-x와 같다. 이 식이었지. 자, fx를 이거 전체 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f-x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한 거 아니겠냐?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x가 되니까 순서 바꾸면 기존에 있던 fx와 똑같은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됐니? 그래서 fx와 f-x가 똑같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런 듯 보이지만 실제로도 우함수 구조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 그래프를 분석한 내용인데 제가 그림을 그리니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래로 그림처럼 전체 그래프가 그려졌다? 그러면 빨간색 전체 그래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의 최소값이 뭐가 되냐면 2가 된다는 걸 그림을 그려보니까 확인을 할 수는 있어. 자, 근데 우리 그림에 나가는 숫자에 보면 이런 게 나왔다.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이미 답을 내줬지. 그림을 직접 그려서 확인했잖아.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 얘네가 수학까지 공부를, 학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보이면 옛날에 배웠던 지식을 총동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옛날에 배운 것 중에 뭐를 쓸 수 있느냐. 얘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크기에 주목해봐라. 2의 x제곱은 우리가 기본 그래프를 그려봐서 알겠지만 얘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도 없고 0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그죠? 뒤에 있는 2의 마이너스 x도 2의 x, 2분의 1의 x승 구조다 보니까 얘도 그래프 아까 그려봤지만 무조건 양수 쪽에만 그렸지. 따라서 이 녀석도 무조건 양수야.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은 양수와 양수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양수끼리의 합인데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요. 그럼 그걸 얘네가 언제 공부했냐면 산술기하 때 공부했었지. 그래서 이 녀석은 산술기하 공식 적용이 가능해요. 자, 공식의 구조가 뭐였죠? a 플러스 b가 2 루트 ab 이렇게 돼 있었지? 그때 계산해 봤을 때 알겠지만 루트 안에 있는 이 식기들이 들어가게 되면 약분돼가지고 숫자만 정리됐던 특징이 있었다. 절대로 문자가 살아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다. 자,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정리를 하게 되면 2 루트 자, 2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했더니 루트 안에 있는 게 2의 x승 분의 2의 x승이니까 단을 나타 따라서 2만 났지. 자, 그럼 결론 나왔죠.
전체적인 식을 최소값을 계산해 봤더니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최소값이 뭐가 된다? 2가 된다라고 해서 그래프로도 풀 수 있고 산술기하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숙제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이번에 그래프를 적이 있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만 바꿀게요. 자, 이제 최대 최소를 따지는 건 아니고 그래프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보자. 자, 일단 앞에 있는 거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그리고 뒤에 있는 거를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릴게요. 그럼 기초 그림은 저거랑 똑같겠죠? 빨리 그려보자. 자, y는 2에 x승은 이렇게 그리면 될 것이고 2에 마이너스 x승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근데 이번에 빼기라고 합니다. 그럼 똑같아.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빼는데 또 점을 여기 찍어보자. 이렇게 돼요. 여기 일단 둘 다 1이잖아. 그럼 0 대 1하면 1이고 0 대 1하면 1이니까 1 빼기 1이라서 자, 새로운 전체적인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리게 되면은 0,0이 지나고 그래서 원점을 같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그냥 길이 갖다가 아까처럼 길이로서 추정을 합니다. 자, 이쪽에 특정 정의역의 원소를 노란색, 파란색에 대입했어요. 그러면 노란색의 길이는 요만큼이 될 것이고 파란색의 길이는 요만큼이 되겠지. 근데 이번에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뺐단 말이야. 자, 그러면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빼고 남은 길이가 요만큼이잖아. 그럼 그게 전체적인 식의 뭐가 되는 거냐면 함수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만큼을 그대로 여기 좌표에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에서 요거를 빼게 되면 자, 뺀 빨간색의 요 길이 전체를 그대로 밑에다가 옮겨서 요 정도 되겠구나. 여기에다가 딱 옮겨버려요. 요렇게 길이가 똑같겠고. 자,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전체 그래프의 함수값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을 좀 다르게 그려죠. 자, 그럼 요지점에 어떤 정의형의 원소를 대입했어요. 순서는 노란색에서 파란색 됩니다. 노란색의 길이 요만큼이지. 파란색의 길이는 요만큼이지. 그럼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이 길이가 나는데 자, 작은 거에서 큰 거 빼기 때문에 길이로 봤을 때는 요만큼이 남지만 이건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값이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길이만큼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번에 요 길이만큼 음의 값을 의미하는 x축보다 아래에다가 이렇게 쳐박아서 그려야 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 전체 그래프가 지나가는 좌표는 여기가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점들을 쭉쭉쭉 찍어서 연결해서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자, 그럼 이 빨간색이 전체 그래프의 형태가 돼요. 그러면 얘도 왜 해줬냐면 최대 최소는 안 하겠다고 했잖아. 뭐를 할 성질이냐면 얘는 기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어. 기함수는 뭐였냐면 원점대칭이었죠. 관계식은 뭐였냐? f 자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와 같다. 이게 기함수를 뜻하는 식이었지. 자, 되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자.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주입하면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를 그리게 되면 자 전체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가 돼서 순서 바꾸면 위에 거 아래도 똑같지. 자 무슨 말 하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같아서 아 이건 기함수 구조가 되는구나. 원점을 지나가는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설명하다가 내가 하나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항상 최대치도 산술기가 썼을 때 이게 부등식의 증명에서 우리 수학하에서 했었던 거지 했을 때 최소값 2가 언제 생기는지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를 언제 생기는지를 계산을 단 두 번을 언제 성립한다고 했냐면 더한 녀석 두 개가 값이 서로 같을 때였다. 자 그래서 2의 x랑 2의 마이너스 x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산술기 할 때 우리 몇 번 많이 했었죠 사실은.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아보시면 이거 2의 x분의 x승분의 1이니까 넘기면 2의 x승 곱하기 2의 x승이 되지 따라서 2의 2x승이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럼 그게 는 자, 는 0 이렇게 된 거죠. 이거 1이 된 거죠.
자, 미안, 넘겼으니까. 그러면 지수가 0이 돼야지 전체 거듭제곱 값이 1이 되지 않냐? 따라서 x가 얼마나 0이다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자, 그럼 아까 그래프랑 접근해봐. 최소값 2가 언제 나왔어?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2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x가 0일 때 최소값 얼마를 받는다? 2를 받는다라는 걸 산술기하 때랑 똑같이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까지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자. 자, 그럼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요것도 한번 판단해보자. 자, 얘도 옛날에 공부했던 개념을 좀 적용해야 되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내분점 여기서 공부했었지? 자, 밑에 있는 선을 2 플러스 1로 줘.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연결지어보래. 니네 이거 어디서 봤어? n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어디서 봤죠? 내분점 공식이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은 정확하게, 자, 색깔 구분도 해보자. 노란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를 그릴 건데, m 대 n으로 내분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파란색, 자, e 대 1로 내분하는데, 2분의, 2의 x승에서 2의 마이너스 x승까지를 2 대 1로 내분하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물론 좀 어려운 거야. 자, 그럼 그래프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 2의 x승 그리고요. 자, 마이너스 x승도 그리고요.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내분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합니다. 어떻게 내분하는 거였냐면, 순서가 2대 1인데, 이렇게 됐었다. 뒤에 있는 게 파란색이고, 아래에 있는 게 노란색이죠? 순서가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방향으로 몇 대 몇으로 됐어? 2대 1로 내분하는 구조다라고 우리 그때 공부를 했었죠. 다 복습이죠. 지금 들어준 예제가 대부분 수학 한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상하 내용이. 자, 그럼 내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몇 개만 찍어볼게요. 뒤에 있는 파란색에서 노란색 방향으로 2대 1이다. 자, 그럼 파란색에서 노란색 방향으로 2대 1로 쪼개니까 전체 그래프를 물론 빨간색으로 그릴 거야. 그럼 빨간색 점은 어디를 지나는 거야? 2대 1 내분점이 여기를 지나가는 거야. 자, 반대 방향으로 좀 달라진다. 순서가 어땠어요? 파란색에서 노란색 방향으로 2대 1로 쪼개는 거니까 2대 1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대 1 내분점이 이번엔 여기 찍히겠지. 자, 그 다음 여기도 한번 주목해 볼래? 여기는 y좌표가 둘 다 1이죠. 그러면 1에서 1까지를 2대 1로 내분하고 싶대. 근데 직접 계산을 보면 알겠지만 노란색과 파란색이 몽땅 다 1이야. 그럼 3분의 3이 되니까 1이 되지. 그래서 이쪽은 내분 자체가 안 되고 길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전체 그래프가 1 대입했을 때, 아, 0 대입했을 때 1 대 1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말을 잘못했다.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1이 되고 1이 되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3이라서 1이 되죠. 그러니까 0,1을 지나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들을 쭉 점들을 연결해보면 전체 빨간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얘는 우함수는 아니고 일단 어떤 것 때문에 실어놨냐면 내분점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 때문에 실어놓은 거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체적인 그래프는 마치 노란색과 파란색의 2대1 내분점을 지나가는 마치 내분점의 자취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조금 심하네요. 그래서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만 주어진 식 자체가 내분점의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해석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실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림을 디테일하게 그린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처럼 1번 예제처럼 최대치수를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잘 봐라. 얘도 산술기하인데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때 x값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럼 생각.
언뜻 보면 여기 있는 점이 제일 밑에 처져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해보자. 얘는 그래프로 판단이 조금 힘들어. 그래서 산술기어를 직접 아까처럼 해볼게. 자, 내가 산술기어가 왜 돼? 밑에 있는 3만 제외하면 노란색과 파란색이 아까 해봤지만 양수 조건이죠? 그러니까 분자만 보시면 자, 이 구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수랑 양수의 합인데 최소값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도 산술기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곰의 루트 2 곱하기 x. 자,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구조가 되는 거죠. 루트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얼마나요? 2가 되니까 2루트 2가 돼. 자, 이해되니?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이건 분자만 계산한 거잖아. 따라서 전체는 어떻게 되냐면 분자가 2루트 2가 최소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아까 3으로 나눴었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루트 2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x값은 어떻게 계산할까? 단 두문을 쓰는 거지.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다? 얘 더하기 얘 구조가 되니까 자, 그냥 위에 분자만 계산해서 상관없겠죠? 2 곱하기 2x랑 2의 마이너스 x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계산을 먼저 아까처럼 푸는 거다. 이거 넘기게 되면 2의 2x승은 자, 넘기게 되면 2의 2x승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2x라고 썼고요. 2를 넘기면 2분의 1이 되는데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이지? 자, 따라서 2x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럼 나왔어요. 언뜻 보면 0대1 했을 때 나타난 1이 최소값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 이거 생각해보면 값이 루트 9분의 루트 8이니까 루트 9분의 8이란 말이야. 이거 1보다 작죠. 그치? 따라서 최소값이 여기 있는 1이 최소값이 아니라 이거보다 좀 더 작은 쪽이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때 x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그럼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x값이 그때 최소값 모를 거죠? 3분의 2루트 2라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자,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꺾어서 그렸다가 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다. 이때가 최소값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산술기하 프로 관절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 마지막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산술기하 써가지고 접근하는 게 사실 시바 과정인데 좀 중요하다. 우리 책에도 나와있기는 한데 그래프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산술기하까지 접목시키는 거 숙제하면서 잘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 자, 이거 다음에 썼어요. 이번에 2분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거든요. 저기서 3에서 2로 바뀌었죠. 근데 똑같다. 이렇게 합니다. 얘는 1 플러스 1분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똑같다. n 플러스 1분의 mx2 더하기 mx1 구조니까 얘도 대문점인데 1대1 대문이니까 뭐였어? 중점이었죠? 자, 따라서 얘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파란색 그래프하고 노란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 사이에 정확하게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 전체 그래프를 뜻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그림을 해보고 최대값,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해보자. 자, 그림은 멋있죠? 지금 계속 2의 x승하고 2의 마이너스 x승만 쓰고 있지? 자,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 그렸어. 그럼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아요. 대충 라인을 하나 딱 그려놓고 노란색과 파란색의 중점이니까 여기쯤 딱 중점이고 여기쯤 딱 중점이에요. 그리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2분의 2가 되죠. 그래서 1이에요.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전체적인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도 똑같아. 이 녀석도 우함수야. 자, 보아라. 아까 우함수의 정의는 다시 한번 써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 머리가 fx라고 했을 때 f-x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2분의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x 승이 되니까 자, 요거랑 요거랑 10도가 다 됐죠?
그러니까 F-X와 F-X가 똑같아서 이 녀석도 무슨 함수다? 무함수다. 그림을 봤을 때 무함수를 Y축 대칭이게 되는데 얘는 무조건 요지점이 제일 밑에 있는 점, 다시 말하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어. 1이야. 그렇죠? 얘는 아까랑 다르게 얘는 그래프로 그냥 직관적인 해석이 돼. 무함수라서. 접었을 때 포개져야 되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밑에 쳐져 있는 점이 될 수밖에 없지. 자, 근데 좀 헷갈린다. 마찬가지로 산수기 연속 적용. 자, 똑같아요. 아까처럼 분자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자를 보시면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산수기하가 되더라. 두 배의 루트 바로 할까? 얘 곱하기 얘가 1이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2가 되고 최소값이 언제 만들어진다? 단, 등호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는 거죠. 자, 아까 풀었죠, 이거? 아까 x가 얼마 나왔어? 0이 나왔었지. 자, 그래서 x가 0일 때 최소값 2를 받는다. 자, 아, 미안하다. 분자만 계산한 거죠? 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아까 2였지? 따라서 2분의 2가 되니까 1보다 작을 거라고 하는 거죠? 아까 분자만 계산한 거고 전체적으로는 2로 나눠야 되지. 12로 나눠져 있어. 그렇지? 그래서 1이 최소값이 되고 그때 x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실제로 보니까 0,1이 최소값이다라는 걸 그래프랑 산술기하 개념으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술기하 적용하는 게 앞으로 수학 과정 진도 나가다 보면 계속 나와.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은 양수조건이 존재하나 안 하나를 좀 체크하는 거로도 좀 길러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양수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산술기하 써서 풀어지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